오늘날 제가 있는 것은 저는 늘 얘기할 때 2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저에게 하려서 감사하고요.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 얘기가 성경의 과학적 권위와 무엇성입니다. 강의 순서입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많은 지성인들이 지적 교만에 쩌들어 있다고 과언이 아니고 그 지적 교만의 결과가 참 심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두 번째는 창조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하면서 창조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과연 창조가 과학적으로 사실 아닐까? 사실이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누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 법칙과 과학적 사실들이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는가? 이게 과연 진화가 맞다고 증거하는가? 아니면 창조가 맞다고 증거하는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진화론과 유신진화론, 우리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신앙을 이제 파괴하고 다음 세대들을 신앙을 파괴하고 떠나게 하는 그 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진화론과 유신진화론, 뭐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허물고 있고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나누고 반면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전 그 크리스천 단체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라 그럽니다. 먼저 첨단 과학 시대 지적 교만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이 말씀 중심으로 제가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우리가 첨단 과학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지성과 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방황하고 있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신앙적으로 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혼란스럽고 방황스러운 시대에 사냐면은 그 이유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신적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심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학교 가면 진화론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제 정말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는 성경적 창조 신앙과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재림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은 저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서라도 사수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만약 창세기가 기록된 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이 중요한가? 그건 성경 말씀의 신적 권위 때문이고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때문에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틀린 게 있다면 오류가 있다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곧 성경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거죠. 따라서 성경 비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권위와 무엇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지성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교수들 사이에서 이런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이 무시되고 있고 마음대로 비평하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는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과 3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창세기를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기록된 도로에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면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무엇이 도전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시작된 유행하기 시작한 잘 안 들립니까? 자연주의 철학과 과학주의 때문입니다. 이건 현재도 이제 지성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철학이거든요. 이 자연주의 철학과 과학주의는 자연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론과 빅뱅 구조론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아주 강한 믿음, 정말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창조 신앙을 창조를 부정하고요,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을 부정하며 복음의 유일성까지도 부정하거나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성경 비평 신학, 자유주의 신학, 유신 진화론이 등장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성인들은 이 성경 비평을 잘 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학문과 철학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지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주장할 수 정도로 이렇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그런데 21세기 사탄의 기독교를 파괴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이제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탄의 전략은요,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사탄의 그 전략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 그리고 사탄은 거짓 지식과 가짜 정보들을 양산해냅니다. 거짓 지식과 가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가짜 지식과 가짜 정보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 유신 진화론이라든가, 그렇죠? 유물론적 진화론, 사상, 철학들이죠. 따라서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을 이용해서 자연주의 철학, 자연신학, 과학주의, 이성주의를 막 주장하게 하고 이런 주장의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더 자랑하고 더 믿는 정말 지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이제 신학들이 탄생하죠. 그리고 또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을 해방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법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동성애가 허용되고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게 되면 가족이 무너지고요. 교회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사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인데 이 전략이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럼 사탄의 실천 전략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자기 의가 강한 크리스천 지성인들을, 지식인들을 사용합니다. 예.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자유 의지와 다양성을 막 중요시하게 하고요.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게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창세기를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비성경적 창조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비판해야죠. 성경 비평신학, 자유주의신학, 유신진화론이 확산됩니다. 유행하는 것처럼, 유행처럼. 예.
그러면서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엇을 부정하게 합니다. 신학자들로 하여금, 과학자들로 하여금,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사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보다 세속 지식과 학문과 철학을 더 잘 믿게 함으로써 성경 말씀의 영적 파워를 약화시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경적 창조신앙과 구원신앙, 재림신앙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변질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창조 복음의 능력이 무력화되는 거죠. 예. 다음 세대가 교회를 계속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신앙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고 실천 전략인 겁니다. 그럼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 학자들과 지도자들, 특히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지도자들은 내가 혹시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에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우리 신학의 자세고요. 먼저 제 자세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혹시 나의 언행이, 나의 글이, 나의 말이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에 조금이라도 이용되는 게 아닌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런 일이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가장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자기 지식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된 인간의 지혜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성으로 막 가르치고 전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따라서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전한 사람들을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성경 비평신학, 자유지신학, 유신진화를 주장하는 지성인들은 성경의 권위와 무엇을 믿는 사람들 다음과 같이 조롱합니다. 제가 이런 조롱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기록된 대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반이성적이다, 반과학적이다, 지식적 불구자다, 근본주의자다, 문자주의라고 공격하죠.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만이 창세기 기록된 것을 기록된 대로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조언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막 전하고 그러니까, 창조학 사역을 아니까, 창조학 사역을 하시는 걸 아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좀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윤봉 교수는 꽤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냐, 과학자가.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을 극단적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서는, 교수님 맞습니다. 제가 극단주의, 근본주의자입니다. 근데 제 신앙의 근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제 신앙의 근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했을까요? 대답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무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작정해서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모순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근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믿는 게 제 신앙의 근본입니다. 당신의 신앙의 근본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창조과학회는 1981년도에 1월 31일 날 설립됐습니다. CCC 창립자인 김준곤 목사님과 김양길 총장님에 의해서 설립이 됐죠. 벌써 43년이 됐습니다. 이걸 설립할 목적은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으로부터 성경의 권위와 무엇을 수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창조과학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죠. 비난도 있고. 우선 창조과학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과학적으로도 사실을 변증하는 종합과학입니다. 이 과학에서 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과 법칙들을 가지고 논리로서 이게 맞다고 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는 데는 이 변증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과학에는 인간 생물체 우주 등의 내재된 질서와 조화가 우연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적 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주장하고요. 또 이 시대가 만물에 기원했던 바른 시각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학의 궁극적 비전은 성경적 창조신앙을 회복을 통해서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창조과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간 창조과학에 대한 비난과 오해가 참 많았죠. 저 43년 동안 이런 비난과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직도 창조과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담당하는 청년 사역자들이 우리 창조과학을 아직도 비난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창조과학회는 안식교에서 출발한 단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인터넷에 한국 창조학회 딱 쳐보세요. 이게 참 바로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창조과학은 과학을 무시한다. 창조과학자는 과학을 무시한다는 얘기. 여러분 제가 과학을 무시하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까? 어떻게 과학을 무시해서 세계적인 과학자 네 번이나 선정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조학회 훌륭한 과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도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입니다. 결코 창조과학은 사회비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고 우리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창조과학자도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창조과학자는 성경을 뭐 과학처럼 읽는다고 막 이게 우리를 또 조롱해 비난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요 과학자지만 성경을 과학적으로 절대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어떤 창조과학자도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는 그런 교만한 창조과학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은 반과학적, 반지성적, 극단적 문자주의라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이게 한준봉 교수가 반과학적인지 반지성적인지 지식적 불구자인지 아니면 극단적 문자주의인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창조과학회를 비난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엇을 비난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엇성,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부정하고 성경적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 비평신학자, 자유신학자, 유신주의자들이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엇을 부정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과학적 오류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문학적 서사지 비유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고대 근동지방에 우주가 놓고 기록됐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은 기록된 돈을 믿으면 아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 저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해서 편집한 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의도하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고 성경을 기록된 돈을 믿으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창세기는 기록된 돈을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저지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얼마든지 비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학문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과학적 사실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뭘 뜻하냐면 당시의 성경 저자들은 알 수 없었던 과학적 사실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당시의 성경 저자들이 뭐 알 수 없었던 과학적 사실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이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캔들 박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완전히 진실하며 어떤 부분에서도 오류가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성수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요? 저는 예수님을 참 늦게 영접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기 정확하게 10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가 제 나이 33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여름에 제가 한인교회 여름 수련회에 제 친구에서 억지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다음 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전까지 저는 철저한 진화론자였고 철저한 빅뱅의 존재였고 외계인의 존재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요? 저는 분명한 저한테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면 다 믿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많이 들으면 봤지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저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히브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첨단 과학사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든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지도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과학 시간에 어릴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받습니다. 이 진화론 교육 때문에 누구나 다 유물론적인 과학 만능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얘기하다 보면 턱이 진화론적으로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진화론 교육을 받으니까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세뇌가 돼버렸어요. 세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성경적 창조는 비과학이고 반과학이라고 막 이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럼 과학이 도대체 뭐길래 진화론은 과학이고 성경의 창조는 비과학이라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반면에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은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걸 믿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세우며 우리가 믿음을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 예. 저는 이런 예를 잘 드는데 자동차 고장 나면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 인간들 모든 죄와 불에서 건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 창조 신앙 위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는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세 번째 제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 믿기 전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식하고 모르는 게 많았지만 제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비과학이라고 공격했던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사실인 게 말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면은 저는 과학자잖아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다면은. 근데 제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틀림없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창조와 창조를 부정하는 왜곡되고 편향된 과학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이건 초등학교 4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인간의 조상은 이런 제목이죠. 인간의 조상은 바퀴벌레, 개, 돼지이며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동물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던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하면 이걸 배운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에 철저하게 부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계속 배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고등학교 교과서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궁금증을 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16년 전에 태어난 16살 난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도 되겠네요. 나는 오래전 네 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서 시작된 나는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으며 머나먼 과거 지구에 처음 생긴 최초의 세포로부터 이어져 온 존재다 라고 이 문장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과학적 문제점들이. 근데 일반인들 이걸 모릅니다. 이게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예,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이게 어떤 화학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근데 이걸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 거슬러 가면은 단세포 생명체, 세균, 박테리아 같은 원시 생명체들이 우리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걸 배우거든요. 이거는. 이런 걸 지난 오늘 이제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예. 이제 대학교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죠. 이후에 138년에 이후에 대폭발에서 만들어졌고 대폭발이 생긴 이후에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우리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지구로도 만들어지고 지구에는 원시바다에서 생명이 없는 무기 물질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어떤 유기분자가 되고 유기분자들이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고 원시세포가 만들어졌다. 이 원시세포가 최초의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이 최초의 원시 생명체로부터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 방법으로 진화됐다고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걸 배웁니다. 이거를. 그런데 예.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건 좋은데 이런 진화론의 내용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절대 안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배우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이번에 뭐 이렇게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님 그 청문회 보셨죠? 그 질문한 그 국회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목회학 진학도 이제 했던 분이라는데 자기가 진화론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기록을 믿는 안창호 위원장을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믿는 우리 믿음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게 이 저는 막 열불이 납니다. 심각한 현실은 뭐냐면은 이런 진화론 교육을 받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고등학생들 우리나라 경우에 매년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배출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기 때문에 약 1% 정도가 이런 진화론 교육, 진화론 세계관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잖아요. 그 1%면 약 1년에 8천 명, 약 1억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 정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배출하게 됩니다. 졸업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진화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세속적 문화를 만들어내고 반복적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전하면서 유행시키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기 싫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요. 소통이 안 되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성경적 세계관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 누가 신이 되는 겁니까? 자연이, 진화론이, 빅뱅우주론이 이게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심각하죠. 정말 모든 교회마다 이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대책이 없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JP 모어랜드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과학주의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 까닭에 젊은이들이 특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신학이 좋잖아요. 그분들은 다 신학이 좋기 때문에 다 천국 갈 겁니다. 문제는 그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자녀들, 손주들이 문제인 거죠. 어른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칭찬하시겠죠. 너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천국에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 또 그 다음 여쭤보실 것 같아. 근데 너희 자녀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너희 자녀들은 다 어디가 있냐? 너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왔는데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들, 너희 손자들은 다 어디 갔냐고 하나님께서 여쭤보실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책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내용만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과학주의를 폭로하고 격파하며 과학과 성경을 연관 짓는 문제를 다른 일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성경을 읽는 걸 막 터부시하는데 결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나 많은 과학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과학적 지식과 정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예,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인지, 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이게 그 사실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이런 일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창조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자연과 과학은 창조를 부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이런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사실이라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은 그 결과는 어때야겠습니까? 그 결과는 그렇죠,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가져야 되겠죠. 네. 이런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는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가 만드는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방법,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원리. 그걸 우리가 과학에서 이제 기본 원리 또는 과학 법칙 또는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과학 법칙들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이 과학 법칙이고 자연 법칙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과학 법칙, 자연 법칙도 누가 있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만든 분이 있음을 증거하겠죠. 그렇죠? 이런 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걸 만들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그 고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심각한 현실입니다. 심각한 문제고. 예.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이? 이런 사실은 하나님 만드는 이 피조세계는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 조화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의 결과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 피조세계가 창조의 결과인지 우연이 된 결과인지를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상식으로 너무 충분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최고수준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내주세요. 예.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도 아름다운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창조 당시 이 세상은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동영상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자연은 창조와 심판의 결과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놓칩니다. 더군다나 과학의 한계 때문에 어떤 과학자도 자연을 제대로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이 자연의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기원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나온 게 뭡니까? 진화론, 빅뱅우주론입니다. 이 진화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지적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정말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깨뜨려야 할 우상이 뭐냐면 저는 지적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 우상. 왜냐하면 이 잘못된 지적 우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고 성경을 마음대로 비평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피조석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피조석에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고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우주가 너무나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완벽한 미세 조정들은 어떤 과학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세한 조정이 우연히 오랜 시간 먼저 짊어지면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건 최고 수준의 지적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에서 진화론 내에서 생명 운영이 발생한 생명체가 진화 방법으로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하고 발달했기 때문에 탄생했기 때문에 지구 외에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별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진화할 거라는 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외 다른 별에 생명체 있는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막 관심을 갖고 나름 공부했던 사람인데 절대 지구 외에 다른 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살기에 필요한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갖춰졌다면은 생명체가 아무리 지구와 같은 크기와 특성을 갖고 있는 별이라도 그곳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화론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뭘 뜻합니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창조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보일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번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제 우리 학생들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기체 법칙에서. 시계는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시계는 철로 우연히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죠.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우주가 어떻게 창조주 없이 우연히 생길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분이 훌륭한 창조과학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럼 질문이 뭘까요? 왜 움직일 수 있을까가 질문이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겠습니까? 대답은 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 힘을 가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사실은 뭘 뜻합니까?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움직이게 하셨다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뭐겠습니까? 그는 누구이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욥기서 38장 32,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별 무리를 계절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별미를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천체 운행 법칙을 아느냐? 네가 땅의 자연 법칙을 세웠느냐? 라고 하나님이 직접 욥을 심문하시거든요. 누가 움직이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 움직이는 모든 질서, 법칙들을 다 만드셨습니까?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피조세계에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법칙을 만드시고 유지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죠. 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이 없는 세상 정말 삭막하겠죠. 과일 없는 세상 여러분 살 수 있을까? 정말 과일 없다면 정말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아까 동영상은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왜 아름다웠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일자 모양이 있죠. 일자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일자 모양이 없으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일자 모양이 있지만 질서가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레고블락이 일단 모양이 있지만 레고블락을 쌓아놓으면 무질서해서 아름답지 않잖아요. 일자 모양이 있더라도 질서를 가질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 모양과 질서는 저절로 안 만들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저절로 만들어지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자 모양과 질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리들이 있죠. 원리. 그 원리들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 법칙, 과학적 사실, 공학적 원리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과학자를 연구할 때 수학을 이용하는 겁니다. 왜 수학을 이용합니까? 그 어려운 수학을 골치 아프게. 이런 특징 때문에 과학자들이 수학을 이용해서 자기 이론을 개발하고 그 수학적으로 유도된 이론이 맞는지를 실험하면서 과학적 사실들을 밝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 이 말씀은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없이는 하나님이, 제가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상이 아름다운데 제가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움은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저절로 막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게 제가 믿었던 무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예. 저 33살까지 믿었어요, 정말.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법칙과 여러 사실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첨단 과학 시대에 정말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 핸드폰 없어도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핸드폰이 폐해가 많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그 과학은 창조주를 부정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 과학은 창조주를 부정해. 과학과 성경은 별개야. 그러면서 진화론은 증명된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거역할 수 없다고 막 주장하죠. 따라서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가 됐다면. 진화가 사실인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의 창조를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창조주가 창조를 기록했음을 기록한 성경을 특히 창세기를 믿을 수 없다. 창세기 내용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예. 그러면서 성경을 이성적 과학적으로 막 비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 지성인들 중에, 지식인들 중에. 제가 좀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꽤 많이 알고 우리 합신하고는 정말 막역한 우리 관계를 갖고 있고요. 합신의 교수님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게. 물론 다른 이제 신학교 교수님도 훌륭한 분들 많으신데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날 신학교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신학교에서 좀 이 성경 고등비평화 무슨 유신진화를 다 배우고 나오거든요. 그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이 다 교회 가가지고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로 이제 헌신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성경적 창조 신앙이 확신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믿어요. 성경을 막 비평해요, 비난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신학교에는 신학은 있지만 신앙이 없구나. 신앙이 없구나. 오늘날 신앙이 없는 신학자들이 배출되면은 그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투입된다면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어떻게 언제 설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져.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고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신학교에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신학자는 아닙니다. 신학자가 알아서 아닌 사람이 막 함부로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전부 다 과학하고 연결된 내용들이잖아요. 과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과학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는가?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하면서 많은 세속적인 과학자들이 창조자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변개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잖아요. 이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예. 우리가 크게 과학은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으로 나눕니다. 실험과학은 자연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건데 이런 실험과학은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실험과학과 자연과학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 실험과학 또는 자연과학은 실험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어떤 이론을 자연을 탐구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되면 그 이론은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에 대해서 발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귀여운 과학이십니다. 역사과학 또는 귀여운 과학이십니다. 예. 역사과학 또는 귀여운 과학이라 그러는데 이건 과거 사건에 대한 과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게 역사과학 또는 귀여운 과학이라 그럽니다. 이 역사과학을 우리가 얘기하려면은 그 과거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어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기록물이 있어야겠죠. 정확한 기록물. 그런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 이게 역사과학 또는 기원과학의 한계점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과학을 하는 많은 자연과학자들이 지구와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류 역사상 지구와 우주 생명의 기원에 대한 기록은 인류 역사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성경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행히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창조론과 진화론은 둘 다 귀여운 과학입니다. 따라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면을 좀 키워주시죠. 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진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과학 이론에는요 그 이론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예. 그 이론을 유도하는 데 사용한 가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과 과학적 사실들의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검토해 보면 됩니다. 진화론도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도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 기본 과정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못됐으면 거기서 출발하는 이론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학자로서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자꾸 틀렸다고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동료 과학자한테는 제가 욕을 먹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조과학계 멤버들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진화론이건 빅뱅우주론이건 창조론이건 그 이론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장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결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결과, 빅뱅우주론자들이 주장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과학 법칙과 사실들을 바탕으로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예측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는 거죠. 이게 가능하면 이게 창조론이 맞는지 진화론이 맞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변증 또는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과학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과학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을 얘기합니다. 자연과학. 자연과학. 역사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학을 얘기해요. 그럼 자연과학의 정의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말을 막 쓰죠. 정말 오늘날 정말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과학일 겁니다. 과학. 그리고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듣거나 그 혜택을 누리면 그걸 잘 이해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과학입니다. 과학. 예. 과학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막 과학을 얘기하면서 막 창조가 틀렸다, 뭐 하나님 성경이 틀렸다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반문해 보세요. 혹시 형제님은 자매님은 과학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하고 여쭤보세요. 제대로 대답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자연과학의 정의는 너무 심플합니다.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들을 찾아내 실험적으로 밝히는 것을 우리가 자연과학이라 그럽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은 고유한 특성들,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상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또 움직일 원리가 있죠. 그 전부 다 비밀들입니다. 그런 자연 속에 숨겨진 그 비밀들을 찾아내어 밝히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진 비밀들이 과학 법칙, 과학적 사실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밝혀진 비밀에 해당하는 과학 법칙과 사실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런 비밀을 만든 분이 있음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비밀에 대한 팩트가 뭡니까? 비밀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비밀에 대한 사실이잖아요. 어떤 비밀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그 비밀들을 만들어서 숨겨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위대한 과학자들이 밤새 연구해도 찾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비밀이 곳곳에 모든 피조물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비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밤새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이 뭐냐 도대체? 누가 이 비전세계의 모든 비밀을 만들었을까? 답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밝혀진 비밀들은
도대체 증가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화일까? 창조일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은 창조조각의 힘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들, 저는 그 비밀을 창조의 비밀이라 그러는데, 이런 창조의 비밀들을 찾아내 밝히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창조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런 비밀을 밝혀낸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은 그런 비밀을 만드신 창조조각의 힘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반과학이 아니고 비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궤변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말씀을 좀 변증하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계시지만 피조세계의 비밀들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신성의 결과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확인한 것처럼 그렇죠? 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창조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는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현장을 누구도 목격한 적이 없고 누구도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의 문제를 벗어난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따라서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문제를 자꾸 과학의 문제로 끌고 가면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본질이 훼손되는 거죠. 예. 본질이 흐려지고, 본질이 왜곡되고, 부정됩니다. 일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화론은 이 나타난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나타난 것을. 이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로 거슬러 가면 지금에서 이런 현상들 똑같게 적용해서 과거로 가면 이게 진화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신성이 그 지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 못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과학자로 얘기하는데요. 절대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세관이 결정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을 연구하게 되면 기원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장하죠. 저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이 기원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크게 세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이죠. 예. 물리는 뭡니까? 이 피조세계적인 물질, 에너지, 힘이 자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화학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원자, 분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자, 분자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하고 반응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생물은 뭘까요? 생물은 모든 생물체들이 생명상이 일어나는데 그 생명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작동이죠, 작동. 따라서 우리가 자연과학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자연과학은 천지만물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지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 막 자연과학을 연구하면은 기원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막 주장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저도.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내가 제가 과거에는 정말 무식함이 충만했거든요. 지금도 무식하지만 과거에는 더 무식했어요. 과거에는 정말 더 무식했어요. 하나님 믿어서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런 피조세계 작동 원리는요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저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게 과학 법칙이고 과학 사실들이잖아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적 설계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전 물리가 있습니다. 우리 고전 물리는 뉴턴의 운동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을 제가 고전 물리라 그러는데 이 고전 물리는 거시 세계 커다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 세계의 거동 힘과 운동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물리 고전 물리라 그럽니다. 천체 운동이라든가 우주선이 발사한다든가 뭐 수포 증기할 때 막 그렇게
우리 움직인다. 이게 전부 다 이제 고전 물리거든. 거짓 세계에 거둬올라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죠? 미시 세계. 이 미시 세계에 대한 거동을 다루는 물리학이 현대 물리인데요. 이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 여러분, 양자역학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 유튜브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미시 세계. 미시 세계는 우리 원자라든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원자는 또 이렇게 전자들이 있습니다. 또 광자, 빛, 알갱이, 눈에 빛, 알갱이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 다루는 이런 미시 세계의 거동을 다루는 물리학이 현대 물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나노 기술이라든가 현대 물리 이런 미시 세계를 다루는 기술이 나노 기술. 제가 나노 과학자입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기술, 양자 컴퓨터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시 세계에 작용되는 그 원리들, 예. 물리 법칙들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기술들입니다. 저는 이제 화학을 기본으로 하는 이제 나노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자역학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저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도 그 비밀, 그 오묘한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서 밤새 연구하고 있고 그 비밀의 결과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 이런 비밀들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요? 아, 저는 옛날에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저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결코 결단코 never ever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과학적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내용들이 너무나 과학적 사실하고 잘 일치합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거에서 우주의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을 우주의 3대 기본 요소라고 하는, 여러분 다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 연구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게 시간, 공간, 물질입니다. 예. 그럼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전에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고 연구할 때 반드시 사용하고 있는 시간, 공간,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에 현대 과학은 절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성경 펴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면 누가 만들었겠죠. 그렇죠? 예.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하나님 그렇죠.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인더 비기닝 시간은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천, 하늘, 천자,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지는 지구 내 물질 그 자체잖아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은 이 땅에, 이 우주에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셔서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시간, 공간, 물질들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그럽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못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적 증명의 대상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 피조된 것들, 다 만들어진 것들이 피조된 것들이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요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본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어떤 분을 소개합니까? 나는 I'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 공간, 물질, 판,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이걸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막 성경 이상해 보이고 성경 내용이 다 틀린 것 같고 예? 많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에너지 물질이 이 우주에 가득해 있거든요. 에너지 물질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에너지 물질 스스로 존재했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보면서 아, 내 생각이 틀렸던 걸 알았어요. 내가 정말 무식했었구나. 에너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면 창조의 결과겠죠. 그러면 에너지 물질 창조의 결과함을 증명하는 어떤 과학 법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겠죠.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 상태 변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열을 가관에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 갖고 있죠. 그럼 우리 에너지에 대한 법칙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운 여러분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거든요.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합니다. 열역학은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는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죠. 단지 에너지 종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에너지 종류는 바뀌지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게 여러분이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법칙이 얘기하는 게 이 우주의 존재는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질문합니다. 에너지가 스스로 막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제 논리가 무슨 어렵습니까? 예?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 따라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 우주의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있죠. 예. 그 에너지는 여기서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인슈타인, 여러분 이식 아시죠? 이게 몰라도 살아가는 지장은 없지만 예. 그 E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M은 물질의 질량이고요.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이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질은 곧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은 곧 에너지. 음식물이 물질이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그럼 뭘 만듭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자동차 가려면 물질인 휘발유가 필요하죠. 휘발유가 갖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시키면서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저 물질은 곧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과학 법칙이 있으면 물질에 대한 과학 법칙도 있겠죠. 그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이 뭐냐면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는 가능하지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따라서 물질도 스스로 창조하면 될까요? 스스로 창조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법칙이 하는 거잖아요. 네. 놀랐지 않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은요 얼마나 중요한 과학 법칙인지 모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반드시 적용합니다. 내가 어떤 연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한 연구 방법을 디자인하고 실제 연구할 때 적용하는 게 이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 이 두 법칙에 위배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틀린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이 들어가서 재료가 들어가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여러 공정을 다시 거치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에 재료가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 그 공장 경직성 평가할 때 반드시 적용하는 법칙이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 위배되게 그 공장이 돌아가면 그 공장 망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에 맞게 내가 에너지 물질을 취하면 음식을 취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건강상에. 이렇게 중요한 과학 법칙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물질은 스스로 창조된 게 아니다. 저희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유리병 안에 이제 아름다운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유리병이 스스로 만들어집니까? 절대 안 만들어 스스로. 이 그림이 스스로 만들어집니까? 절대 아니죠. 이 그림이 스스로 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유리병 안에 그림이 좀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유리병을 다 디자인 설계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집어넣고 봉해 놨잖아요. 같은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리병처럼 그림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이 우주 공간에 그림처럼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 물질이 가득해 있고 그 양이 일정에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물질은 창조의 결과라는 것을 이 두 과학 법칙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운 과학 법칙들은 창조주가 없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창조 과학은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성경이 틀렸다 그러고 마음대로 비평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있는데 이 자연에서는 방향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이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포도주잔 내가 자주 보여주는 그림인데 포도주잔을 이제 가다 건드리면 자연 현상이 뭡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쏟아지는 게 자연 현상이죠. 이걸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럼 또 우리가 집에서 애들 방 어질러는 건 너무 쉽죠.
이건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너무 쉬워요. 어른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질러진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힘이 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왜 힘이 들죠?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왜 움직이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맞는데 이게 어질러는 건 너무 쉽잖아요. 자연현상이잖아요. 이 어질러진 것을 깨끗이 정리하려면 이게 자연현상에 위배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이게 됐습니까? 우리 어질러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어질러진 걸 치우는 자연현상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예. 폭발 볼까요? 폭발? 폭발은요,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폭발의 결과는 파괴와 무질서입니다. 그렇죠? 이 폭발로 생긴 파괴와 무질서는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 깨라도 안 일어난다. 그렇죠? 이게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 안타깝게도 제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가 최고 순위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는 이 우주가 대폭발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아무리 아름다운 그 건물에도 세월이 흐르면 점점 낡아가죠. 낡아갑니다. 사람도 뭐 어렸을 때는 생명력이 왕성해서 애들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친 줄 모르지만 잠도 잘 자고 그렇죠.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아프고요. 그렇죠? 머리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고 빠지고 뭐 피부도 쪼글쪼글해서 보톡스 맞아야 되고 뭐 이게 막 아프면 잘 낫지도 않고 그러다가 죽잖아요. 이게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이런 자연현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시간이 가면서 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미 다 알았습니다. 이게 자연현상의 방향성입니다. 자연현상의 방향성. 자연현상의 모든 현상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질서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과학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연락각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해 보세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란 뜻입니다. 예. 이 그림에서 그래프 보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우주의 무질서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것을 우리가 이 과학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우주의 무질서 최대가 있을 것임을 이 과학법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우주의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언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과학법칙은 이 우주에는 종말의 날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법칙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거꾸로 거슬러 가면은 시작점이 있었겠죠? 질서 완벽했던 때가. 그때가 언제였을까? 그렇죠. 이 땅에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근데 이런 게 진짜 현대과학은 어떤 얘기도 못하는데 이 과학법칙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학법칙은 이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었다. 놀랍게도. 이해가 됐습니까? 해마다 물질서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자도 해마다 물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걸 뭘 뜻합니까? 이 우주에, 이 우리 인류 역사에는 역사 주관자가 있다는 얘기죠. 해마다 물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는 누구의 시간표에서만 결정될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조하나님의 시간표에서만 결정될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학법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거다. 종말이 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질서가 0이 되겠죠. 따라서 무질서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무질서가 0이 되고 제로가 되고 질서가 완벽하게 회복된 때가 있을 것임을 우리 이 과학법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와 정말 놀랍다. 성경은요 1.1렉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식이 틀린 거죠. 하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 우리가 사실 하나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는 비밀도 있잖아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비밀. 그건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얼마 안 된 지식으로 경험으로 다 그걸 이해하려고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궁금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그걸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죠. 성경 말씀은 근데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가 들면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궁금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잘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싶어하는 궁금증. 예.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알려 주시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궁금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초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덮고 넘어가셔야 돼요. 덮고 넘어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은요, 저는 다른 주석책을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저는 성경보다 더 좋은 주석책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주석, 우리 변호사님 성경의 자정성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증명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보다 더 좋은 주석책은 없다. 아, 그 성경을 여러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연락 제의법칙이 위배되는 주장이 뭡니까? 진화론과 빅뱅우주론이죠. 진화론이 성립하려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질서가 증가해야 돼요. 무질서는 감소하고. 대폭발, 파괴와 무질서를 만드는 폭발에서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우주가 되려면요, 빅뱅 후에 무질서가 점점 감소해야 돼요. 따라서 진화론과 빅뱅우주론은 이 과학법칙에 아주 위배되는 정말 반과학적인 이론 아닙니까? 저는 이걸 철저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안 믿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는 이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나그리니 주는 변함이 없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성경은요, 연락과 제의법전 1865년도에 발표된 거거든요. 성경은 과학보다 훨씬 앞서서 이미 이 연락학 제의법칙을 설명하는 듯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요. 모든 게 다 옷같이 날아가야 점점 무질서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하시니라. 종말의 날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종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 좀 궁금했어요. 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모를까? 아시겠죠? 종말이 나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겸손.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워야 되는 겸손입니다. 첫 번째 덕목.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막 무시하고 있어요. 예, 똑똑한 사람일수록. 아, 저는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만,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 운동,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 지식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시작. 그날에는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들으니와 우리는 그 약체로 의해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종말의 날의 모습이죠. 예, 종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 우주의 별들이 막 충돌하면서 불바다가 될 것, 불의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종말의 날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종말의 날이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요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8년 전에 이 우주에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가 천체가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빅뱅의 핵심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게 뭐냐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팽창하는 우주를 거꾸로 돌리면 한 점에 모이겠죠. 한 점에. 이 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점으로 특이점에, 특이점. 제가 빨간 걸로 표현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특이점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가 다 갇혀있었지. 고밀도로 갇혀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빅뱅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화론의 빅뱅 우주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그럴듯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그럴 거라고 믿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물질 총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정은 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 물질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점에 가둬둘 수 있을까요? 천만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둬둘 수 있는 어떤 과학 법칙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게 온 우주의 에너지 물질이 한 점에 같이 있다가 오늘 갑자기 무슨 이인도 모르게 빅뱅 했다고 이렇게 빅뱅을 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 말을 좀. 아, 미안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이렇게 빅뱅 했습니다. 빅뱅. 와, 참 그럴듯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요, 빅뱅 우주를 정말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학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수학으로 풉니다. 전체 물리, 수학. 제가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고 제 과학 박사학위 논문 전부 다 수학인데요. 제가 수학을 제 박사학위 논문이 다 수학이라서 이걸 저 빅뱅 우주를 나름대로 공부했던 게 아니고 제가 빅뱅 우주를 믿었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막 들여다봤겠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빅뱅 우주를 다시 검토했어요. 과연 우리가 빅뱅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질까 하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수학도 모르고 천체 물리에 대한 지식도 없을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과연 빅뱅으로 이 우주 전체가 만들 수 있을지 그럴지 않을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뭡니까? 어떤 폭발물들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폭발은 반드시 폭발이 일어나게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 우주는 왜 폭발이 일어나는지 대폭발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특이점에 있어서는 그 폭발물질 에너지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주에는 모든 에너지 물질을 한 점에 가둬둘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걸 가둬둘 수 있는 어떤 물리 법칙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폭발은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결과는 항상 무질서이고 파괴 외에 어떤 목적성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 다음 또 중요한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뭡니까? 폭발의 결과는 무질서이기 때문에 폭발로 생긴 무질서는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오랜 시간이 주어져도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 깨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도 없고 물리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는 이 우주가 전체가 빅뱅에서 만들 수 있다고요? 엄청난 믿음이죠. 아,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예.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빅뱅 우주론만 유일한 우주 기원론으로 배웁니다. 학교에서. 그렇지만 많은 천체 과학자들이 다양한 우주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동 우주론, 양자 우주론, 다중 우주론, 지구적 우주론, 변하는 광속 우주론, 끈 이론, 5차원 우주 창조론. 이렇게 다양한 우주론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빅뱅 우주론이 사실이 아니다. 천체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천체 과학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분들이 로저 페너로스라든가 옥스퍼드 물리대학 교수고요, 프린스턴 대학의 폴 스탠하르트 교수, 영국 왕립 런던 학교 대학교의 마그웨이 교수, 전부 다 빅뱅 우주론의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지금 어떻게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 뭘 뜻합니까? 뭘 뜻합니까? 예.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제대로 없다는 거죠.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빅뱅 우주로만 주장창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빅뱅 우주로 어떤 문제점인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예. 그리고 학생은 그냥 배우는 거죠. 예. 그 국회의원처럼 내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과학계 기록 배웠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식인 거예요.
2021년도에 크리스마스 날 나사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했습니다. 굉장히 큰 망원경입니다. 지금 허블 망원경이 있지만 그 허블 망원경보다 더 크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이 그림에서 보는 저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지나니까 그 제임스의 우주망에서 관찰한 결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천체과학들이 막 분석하고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네이처지에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발표된 이후에 전 세계 언론들이 이 결과를 막 보도했습니다. 이게 좀 미국의 MBC를 따온 건데 헤드라인이 뭔지 아십니까? 초기 우주, 빅뱅 직후 한 몇억 년, 십억 년 이내 초기 우주들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큰 초기 은하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먼 우주, 초기 우주에서 관측됐다는 거예요. 이게 빅뱅이 사실이라면 이게 관측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먼 우주의 초기 은하에서 별들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관측됐다는 거예요. 이게 관측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인스의 우주 망원경을 발사한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빅뱅에서 이 우주가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발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 그러면서 천체 물리학과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최근에 더 많은 그 관측 결과들이 이제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 있거든요. 그 결과들은요, 정말 빅뱅 우주론자들을 정말 당황하게 하고 난처하는 결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기네 빅뱅 우주를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또 다시 막 빅뱅 우주를 더 발전시켜서 나름대로 또 막 그럴 거거든요. 그분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진화론을 포기하고 창조를 인정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그냥 믿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나 많죠? 특히 지식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 지성인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뿐만 아니라 교회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얼마나 이 주신 진화를 갖고 우리 성경을 공격하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은하계가 있거든요. 우리 은하계. 이후엔 약 천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마다 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리 은하계도 약 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은하계인데 우리 은하계 중에 우리 태양계가 있죠. 밑에 태양계에서. 태양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은하계 중심을 공전해 돌아요. 은하계 중심을 공전합니다. 이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는요, 시간당 72만에서 한 78만 킬로미터입니다. 공전 중에 한 바퀴 도는데 2억 3천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우리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 같은 것들이 온 우주에 막 천억 개 이상이니까 얼마나 이 우주가 광대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이 우주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구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그렇죠? 우리 태양계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우리 은하계는 더 모르는데 이 은하계를 포함한 온 이 우주의 전체 은하계들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동해사람 보면서 정말 이 태양계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가, 은하계 주위를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이게 옛날 모델입니다. 옛날 모델. 옛날 태양계가 저렇게 돌았다고 해. 예측했으면 지금은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새로운 태양계 은행 모델이 나옵니다. 지금 태양이 지금 우리 은하계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들이 막 돌고 있죠. 도는 모습 보세요. 원형이 아니고 소용돌이 치듯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태양계 은행 모습입니다.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태양이 돌고 있고 그 주위를 8개 행성들이 천천히 가면 낭호될까 봐 정신없이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돌아가요. 놀랄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볼텍스 소용들인 거예요. 볼텍스라 그럽니다. 이게 참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덟 개 행성 태양을 육성 막 정신 돌잖아요. 정신 돌 때 정신 차려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우리가 비평 신학, 뭐 잘못된 신학에 젖어가지고 신학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볼텍스 구조가 얼마나 중요하면 생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다 이런 소용들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볼텍스 구조를. 예. 계속, 예. 안 나옵니까? 네, 예. 보살이도 보면 이렇게. 장미꽃도 보면 겹겹이 산 게 볼텍스입니다. 문학에도 마찬가지고요. DNA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나이트 생물체도 그렇고 심지어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모습도 소용돌입니다. 놀랍죠? 이런 게 어떻게 폭발의 결과로 설마할 수 있습니까? 천만해요. 이런 거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걸 학생들 보여줄 것 같습니까? 천만해요. 이걸 보여주면 빅뱅 구조론이 바로 틀렸다는 게 입증되기 때문에 절대 안 그랬습니다. 절대 안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의 별의 수가 몇 개냐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전부 다 계수하고 계시고 이름까지도 부르세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이 없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는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음을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이걸 못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잘못된 과학교육, 잘못된 신학교육, 잘못된 사상 이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말 머리를 뭐 이렇게 맞대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니. 저는 그런 게 우리 성소부의 운동을 통해서 정말 진행되기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소망도 해봅니다. 예,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예. 쉬었다가요? 계속해요? 예? 그만해? 시간 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하고 제가 원래 다음 시간에 했던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데는 정말 중요한 것 핵심을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사실. 그 외에도 이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사실과 전부 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치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례 볼까요? 할례 난지 며칠 만에 할례합니까? 8일이죠. 왜 8일일까요? 맞아요. 최고 안 아파요. 최고로 안 아플 뿐만 아니라 할례하면 뭐가 나 피가 나오잖아요. 예, 피 그래 좋은 거. 피가 나면 그걸 굳게 하는 게 트로프롬이라는 그 호르몬인데 효소가 있는데 그 트로프롬이라는 그 있는데 이게 예, 3일째, 8일째 될 때가 제일 많아요. 성인의 농도가 약 100%라면 8일째가 110%. 8일째 가장 잘 빨리 굳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하는 거예요. 8일 이후부터는 정상, 어른하고, 우리 어른하고 똑같은 그런 프로트롬빈 농도를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시간이 되면 제가 언제 뭐, 또 따로 학교를 하고,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그럼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예. 가만있어 봐요. 맨 뒤에 거 좀, 저기, 전자 맨 뒤에, 슬라이드 맨 뒤에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그 전에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자, 우리가 성경 기록된 대로 창조 하나님을 잘 믿고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 충만하겠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정말 지식적으로 좀 겸손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지식 겸손한 사람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를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같이 한번 읽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우선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엇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인간의 모든 지식과 철학과 사상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는 지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 지적 회개 운동이 지적 회개를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무엇을 부정하는 성경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 유신신자를 대적하여 파쇄하고, 변호사님 파쇄란 말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파쇄하고 말씀 회복 운동과 성경의 권위, 신적 권위 회복 운동이 신학교 그리고 선교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나기를. 그리고요, 말씀 회복과 성경의 권위 회복을 위한 선한 싸움에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정말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는 심정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변호사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회복이 되도록 부흥하기를 겁니다. 하나님 이를 저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엇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빵이 된 모든 인간의 지식과 사상과 철학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지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성실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의 권위와 무엇을 부정하는 성경 빅동신학 자유주신학 유신신학을 대적하여 파쇄하고 하월신학 운동과 행동의 협동이 일어나서 신학교와 성경을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역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경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싸움의 모든 균들이 통통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아, 저희들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첨단 과학시대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무엇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저희들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고 수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신학교에서부터 교신들부터 선교지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유럽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 심각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무너진 성벽을 서는 그 일에 심적으로 애타는 심적으로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수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을 주는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주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윤봉 장로님 강의 중에서 제가 들어본 강의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과학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윤봉 장로님의 강의를 다시 들어봐 주시면 정말 이렇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굉장히 좀 수준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씀에 의해서 과학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안목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과학주의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이 지적인 교만과 우상이다라는 부분을 아주 분명히 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늘 알고 있었던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가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있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는 자연이고 자연은 스스로 창조할 수 없으니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와 자연이 피조물임을 그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에너지는 스스로 창조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 알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엔트로피, 열역학 2법칙이라고 하면 좀 유식하잖아요. 열역학 2법칙, 무질서에 계속 증가한다. 무질서가 가장 끝까지 증가하면 이 세상은 끝이 있다. 그러니까 열역학 2법칙이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알아? 라고 얘기하면 예,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예, 과학적 지식 가지고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을 분명히 깰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빅뱅 우주론 말고 다양한 우주기원론이 있다는 걸 아느냐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빅뱅이 얼마나 이렇게 허구적인 것인가. 그리고 태양이 돌고 있을 때 이렇게 이동식으로 스파이럴식으로 도는 이걸 뭐 코어텍스 아니고 보어텍스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보어텍스, 보어텍스라고 아냐? 라고 물어보면 보어텍스 자체가 빅뱅 우주론을 이렇게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뭐냐? 그럼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처럼 태양이 지금 그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 그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창조, 빅뱅의 허구성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 과학적 지식이 성경의 진리로 이렇게 재조명되는 굉장히 놀라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과학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과학이 참된 과학이다. 그러니까 과학 위에 성경 위에 과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학 위에 있는 그래서 과학적 성경이 아니라 성경적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과 세계의 과학계에 종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학의 여러 가지 법칙과 내용들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명백히 증언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증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윤봉 장로님처럼 뭐 반지성적, 반과학적, 지식불구자, 조롱은 받겠지만 여러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많이 조롱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좀 상급 쌓고 가야 됩니다. 조롱받지 않고 인정만 받고 사는 삶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또 우리 한윤봉 장로님 삶으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번 또 한윤봉 장로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한 과학광자, 성경적 과학광자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설교단이 어떻게 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허무는
악한 신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한수 목사님 또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도 들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강의를 특별히 과학에 오염된 젊은 세대들 또 과학에 오염된 우리 성경적인 또 성교회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셔서 말씀이 이렇게 놀랍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말씀은 성경의 말씀 그 자체가 즉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자존하신다는 그 진리가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고 반드시 종말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과학의 존재 법칙이 성경의 진리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잘 깨우셔서 각 처에서 제가 보기에는 과학자들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용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신 제목으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성수협이 또 목요일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언약을 잡고 산에서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분들께서 또 성수협 정기 목요 언약산기도 또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목요일에 8시에서 9시를 송출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좀 기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말씀으로 그 죽어있는 영혼을 깨운다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며 선포하는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성수협의 시청자 여러분 계속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성령 충만한 이런 강의해 주신 우리 한인봉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함께 좀 잠깐 뵙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정말 성경의 진리됨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강의를 세계적인 과학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인봉 교수님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과학에 종사하는 성도들 우리 한 장로님 본받아서 과학의 영역에서 말씀의 진리됨을 붙잡고 증언하는 용사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수협의 이 강의를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잠자고 있고 소극적인 하나님 전세계의 성도들 중에서 많은 과학에 종사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데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헛된 학문들과 교회 내의 헛된 신학에 맞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을 담대히 증언하는 저희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을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수협의 시청자 성도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잠자는 과학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도 깨워주셔서 주님 과학계에 있어서도 말씀의 놀라운 신적 권위를 증거하는 과학자들이 수없이 많아져서 주여 과학의 이름으로 말씀을 대적하는 이 거짓된 세상이 수많은 교육과정에서 파쇄되어 나가는 것을 저희들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각 처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된 우상과 견고한 진화론과 유물론의 진을 깨뜨리는 주의 용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수협 강론을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먼저 깨어난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깨워주셔서 한국교회와 전세계의 수많은 잠자는 주의 성도들을 깨우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